이게 내일로 똑같으리란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입니다. 강사로 살아남기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고 쓰는 내용들을 좀 보자면, 이게 이제 세 번째 챕터의 첫 번째 장입니다. 이 뒤로 한 네다섯 개 곡지로 또 다른 이야기들을, 강사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 좀할 것이고요. 오늘은 강사로 살아남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를 직업으로 선택한다는 건 앞으로 내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수입을 강의라고 하는 방식에 의존한다라는 말이죠. 다른 직업은 사실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사라는 직업은 사실 공부를 좀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제가 한때 잠깐 강의를 그만둬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강의를 그만두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을 때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아, 이젠 더 이상 무언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강사를 그만두지 못했고요. 여전히 공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좀 했었고, 앞으로도 같은 말을 좀 반복을 할것 같습니다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이 강의 아이템이 언제까지 나를 먹고 살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뭐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강의를 계속 주제가 바뀌어 왔었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사실 한 가지로 꾸준히 오랫동안 먹고 산다, 평생 먹고 산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요. 뭐 지금 당장이야 뭐 수강생들이 좀 많이 모여서 바쁘게 막 시간도 쪼개야 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강의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내일로 똑같으리란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갑자기 왜 이러지 싶을 만큼 수강생이 안 모이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안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떤 특정 교육기관에 몸담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저와 같은 이런 강사들은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교육관을 내가 일일이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내가 정말 강의를 너무너무 잘한다 라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강의할 수 있는 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내일 당장 중단이 돼도 바로 이어서 할수 있을 만큼 이렇게 갖춰놔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발견한 아이템을 강의 안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적절하게 강의 내용도 정리를 해야 되고, 실제 강의에도 적용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데, 이렇게 만든 강좌를 올릴 수 있는 무대도 내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술담 중에 뭐 하던지도 멍석 깔아주면 못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멍석도 내 스스로 깔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하는 거죠. 사실 더큰 문제는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뭐냐면 이런 모든 과정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죠. 이렇게 힘들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강의를 개설을 했다고 해도 사실은 또 문제는 남습니다. 수강생도 모아야 되고요. 수강생을 모으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홍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물론 교육기관이 적절하게 잘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강좌 홍보나 수강생 모집이나 강의실 배정이라던가 어떤 강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시설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교육기관에서 해결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강사는 편하죠. 그냥 딱 강의 시간 맞춰서 강의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교육기관도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내가 모든 거를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경우. 심지어 요즘에는 정말 이게 독립군처럼 혼자서 뛰는 강사들 되게 많거든요. 저는 몇년 전에 한번 시도를 좀 했다가, 그 당시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대소사하고 겹치는 바람에 중단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요즘엔 보면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인터넷으로다가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수강생을 모으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뭐 토즈나 이런 거 모임방 같은 거 그런 데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좀 많고요.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 강의를 많이 하니까 온라인으로다가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온라인으로다 강좌를 진행하는, 유료 강좌 진행하는 클래스들도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를 이용하는 경우도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데를 미리 찾아다니고 섭외를 해서 수강생을 모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클래스 101이라고 하는 곳에 강좌를 한번 개설해 보려고 하다가, 그첫 단계인 수요조사 단계에서 결국에는 이제 포기하고 말았었는데, 조금 더 어떻게 좀막 해보면 될것 같긴 했는데,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결국엔 이제 중단하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어느 곳에서도 내가 지금 개발한 이 강좌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고생했던 걸 포기하고 또 다른 강좌를 개발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역시도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근데 또 수입은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흔히 이제 그 사회생활을 이렇게 정글에 비교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만큼 이제 치열하다는 의미일 테고, 사실 강사 생활은 정말 정글로다가 비교할만 합니다. 그것도 혼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정글입니다. 그 혼자서 활동하는 강사들은 사실 현장에서 다른 강사를 만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강의실을 오가면서 잠깐 얼굴 스쳐 지나가는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라면 사실 서로 이름을 아는 건 고사고, 상대방이 강사인지 아닌지조차 알기 힘든 경우들도 있고, 뭐 얼굴조차 기억 못하고 매번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쭈뼛쭈뼛 거리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울에서 나름대로 좀 규모가 있다라고 말하는 교육기 한두 군데에서 요일별로 강의를 해서 한두 군데 정도를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강좌 담당하는 강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기관에 이 강사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내가 강의해야 하는 강의실 바로 옆방에서 어떤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내 강의만 딱 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만일에 나하고 좀 비슷한 주제의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가 있다고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 강의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일정 기간 또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그 사람을 대체 강사로 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랬다가 그게 내가 진행했던 강의보다 더 반응이 좋으면 빼앗기고 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되게 자주 벌어집니다. 사실 강의를 하는 동안은 이제 수강생들하고는 친분을 좀 쌓겠지만 그 친분이라고 하는 정도는 종강하고 며칠만 지나면 사실 얼굴도 제대로 기억 안 나거든요. 딱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물론 수강생들 입장에서야 그 강사에게 강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질문을 좀 한다던가 궁금한 거좀 이렇게 좀 해결하고 싶은 부분들을 문제를 좀 물어본다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강사 입장에서는 아, 내 강의를 들었다고 하니까 대응을 해주는 건 거지 실제로 내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강사라는 직업은 상당히 외로운 직업입니다. 동료도 없고 상사나 아래 직원들도 없고 이렇게 정말 나 혼자, 흔히 말하는 이제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독고다이라고 말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프리랜서로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모든 것들, 제가 지금 앞서 말씀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감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격이 좀 활발하다고 한다면 남는 시간, 여유 시간에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를 하고 뭐 그렇게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 역시도 사실은 내가 하는 일과 그다지 관계없는 교류일 가능성이 높죠. 강사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는 게 아닌 한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성격이 그렇게 활발한 편이 아니어서 강의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그냥 집에 있거든요. 집에 있으면서 뭐 필요하다면 뭐 원고를 작성하기도 하고 다른 강의 안들을 좀 정리하기도 하고, 뭐 취미 삼아서 뭐 붓글씨도 좀 쓰고 전각이라고 그 돌도장 파는 거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좀 하고 책도 읽고, 이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 영상 찍는 거 하면서 이렇게 틈틈이 편집하고 올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그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어떤 그런 취미 삼아서 인간관계를 맺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조금 아쉬운 점들도 좀 많이 발생합니다. 강사로 살아남는다는 건 결국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겠죠. 심지어 제일 황당한 경우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강의를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는데 이게 지금 내가 강의를 잘하고 있는 건지, 내 강의가 괜찮은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조차 사실 할수 없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다른 강사하고 비교할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모든 것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힘들고 이런 것들을 이겨낼 각오를 하고 전업 강사가 되겠다고 뛰어든 이상 잘 버티고 이겨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흔히 이제 요즘에 존버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버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한편으로 보자면 되게 무책임할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좋은 성과 나올 때까지,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고 이것만큼 심한 희망고문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바닥은
어차피 다 그렇습니다. 다른 강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고 버텨내다가 정말 운 좋게 무슨 로또 맞은 것처럼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주 급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강사로서 어떤 실력이 성장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유명해진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름이 브랜드가 돼서 수강생들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저는 봐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많이 고민을 좀 하시고 전학 강사를 선택하시기 바라겠고, 어차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버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어차피 유아당은 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강사 노랑잠잠이었습니다.